안녕하세요, 동다. 오늘도 아기오스를 핫도그에 각자 먹방. 또 다른 버전 없어요? 뭐 대형견 이러면 막 이런 말이 있던데 도사견 이런 거 되나요? 안녕하세요, 동다. 오늘의 컨텐츠는 뭐죠? 아 근데 지금 아 나 졸려. 한숨 자고 오면 안 되냐? 자도 돼요? 뭐 늘 그 큰 차이가 딱히 없어가지고. 근데 대칭이 안 맞아서 몸은 세워서 보죠. 카메라 대칭 안 맞아. 오늘 컨텐츠 과일 대 야채. 아 그럼 무조건 과일 해야 되겠네. 행정적으로 무조건 과일 한다고 그랬고 완전 과일이야. 이 분명 이제 할 것도 아닌데 기름초 안 하는데 아닌데. 과일 쌓기. 갈라데 갈라데. 재밌게 갑시다. 근데 이거 올리면 싸운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이렇게 가실? 아 오케이 인정. 또잉 또잉. 야채 먹겠네 우리 기동이. 이건 불가능이다. 또잉. 어 뭐야? 손대 3.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3을 했다가 이렇게 다시 잡으면 어떻게 해요.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3초 못 겠다는 심사 아니에요 지금. 아 이게 반칙. 자 감사합니다. 또 이잉. 뭐하실 거예요? 암드. 첫 번째 음식 주세요. 군 과일이고요. 군 과일 뭐야? 네. 멜론이나 오렌지입니다. 어? 자, 어? 군 알로에랑 파예요. 파. 아 이거 파가 새까맣게 탔잖아요. 이것보단 조.. 아! 스페인 대파고 이름. 맞아 스페인에서 있어. 이름이 뭔데요? 파슬리. 이거 어떻게 먹어요? 맞아 그렇게 벗겨 먹는 거예요. 저부터 먹어봐도 돼요? 네. 오 근데 여기가 안에가 비주얼이 괜찮다. 괜찮아. 이런 요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? 없겠지? 그냥 한국겠지. 진짜 괴물 요리 같아. 씨가 왜 이렇게 많아? 너무 많다. 이거 말고 살이 없어. 아 여기 자체가 다 살이에요. 껍데기 벗긴 거예요. 아 그래요? 겉에를. 아. 이렇게 말해줬어야지. 여기는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 메론 그거예요. 메론. 네. 맛있죠? 그거 알아요? 진짜 귤을 구워 먹는 데가 있어요. 지역 중에. 오 과즙이. 애매해. 근데 맛있는 거 어때? 그냥 훨씬 물렁물렁해요. 이 소리가 아닌데. 왜 그 소리가 나지? 형 생파잖아. 겉에만 구웠네. 끝이 지지는데? 스페인에서 달게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매콤하게 먹으니까. 파가 매워요 원래? 너 양파 몰라? 양파 알아. 맵잖아. 이것도 파잖아. 어 다른 건가 양파랑 대파랑? 양파는 양 서양에서 나는 파가 양파라고. 진짜? 이걸 구웠다고? 이거 가래 느낌 나잖아요. 아, 원래 알로에 껍질 못 먹어요? 초등학교 다시 다녀. 아니 알로에 원래 그럴 바에 유튜버들이 껍질 다 먹잖아요. 껍질 까고 먹지. 아, 아닌가? 그냥 먹어. 아 그러네. 누나가 초등학교. 어 미안해. 누나라고 생각하고. ASMR 보는 기분이야. 그 집 같아? 어. 오 예. 자, 우동치는 과일 튀김이고요. 예. 네. 야채 튀김? 야채 튀김입니다. 오 야채 튀김은 많잖아요. 이거 발냄새 나는 게 발냄새가 아니죠? 이 튀김 냄새죠? 야 이 냄새 봐봐. 발냄새 오지게 나. 어 꼬락내 나. 그럼 먹을게 나부터. 바나나 튀김 맛있을 것 같은데? 애매해. 아 이게 항상 과일 같은 콘텐츠라지? 항상 애매해. 일단 특히 네. 바나나의 그 식감은 없어요. 그냥 입에서 녹아요. 바나나를 입에서 씹어. 네. 일단 뱉어. 네. 그걸 다시 먹는 거야. 아니 표현을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.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어. 케첩을 찍어 먹으면 맛이 다를 수 있어. 그럼 먹음직해. 케첩 찍기가 괜찮아? 맛있는데? 야 이 튀김의 세계도 신기하다. 오, 튀김 맛있다! 이거 하니까 훨씬 맛있어, 그냥 먹는 거. 그냥 튀김 먹는 거 같아. 아, 사과튀 비주얼 오졌다. 내 얼굴 크기랑 똑같아. 맞아, 그렇지. 까비. 코 크기랑 똑같지.
먹기 빡세죠 일단. 그냥 입에 튀김도 넣고 사과도 넣은 느낌이야? 그냥 안에 같이 씹힐 뿐이야. 아, 이거야 오케이. 그냥 이거야. 아, 그러네. 자 이거 먹어봐요 이제. 먹을만 한데요? 튀김옷 입혀놓으니까 일단 이 튀김옷은 맛있어요 확실히. 찍어 먹으면은 그래 완전히 핫도그야. 거의 똑같아 이것도. 똑같아. 맛있네. 다음 음식 주세요. 배가 안 차니까 마지막은 요리로 좀. 오케이! 오! 오야. 오야. 과일 요리고요. 오 야스맨! 야채 요리입니다. 오! 비빔밥! 자 과일 요리는 대만의 망고밥의 업그레이드 버전. 밥이라고? 홍시 포도밥. 아니 밥이 대현씨는 야채요리고요. 치커리, 마진, 쑥으로 만든 비빔밥입니다. 으악! 오! 신기하죠? 이상한 느낌이 좀 나요. 이게 뭐냐면 내가 밥이랑 이걸 먹으면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한 거지. 그냥 먹을 땐 괜찮네. 연유랑 밥이랑도 잘 맞아. 그래? 밥이 밥 같지 않아. 과일 안에 씨 있어도 그냥 먹잖아. 과일이 씨 같은 느낌 들어서 그렇게 역하지 않아. 근데 마인드 컨트롤을 씹을 때마다 계속해야 돼. 밥이 아니다, 밥이 아니다, 이렇게? 그러니까 그냥 토할 것 같아. 괜히 토할 것 같은 맛. 사실 나도 이상한 것 같아서 배 틀려다가 하고 먹는 거야. 위에서는 봤는데 뇌에서 정 뇌에서 부정해. 아, 뇌에서 커트를 해서. 괜찮? 이렇게. 근데 괜찮네요. 밥 아니다, 밥 아니다. 이렇게 너 지금 존나 두렵지. 아니야. 화이빙수, 화이빙수. 화이빙수, 화이빙수. 아, 식감은 좀 그럴 수 있어. 해. 일단 맛있다고 일단 먼저 말해. 생각보다 괜찮지. 대답해. 생각보다 괜찮지.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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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그 기분 탓이라니까.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? 뭔 말인지 알겠어. 맛있어요. 근데. 이 식감이 뭔지 모르겠죠. 헛벅지 나오거든요? 근데 아니, 괜찮지? 맛있어요! 그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. 이게 있었구나. 맛있을 것 같아. 한번 일단 데쳐가지고. 그냥 비빔밥이지. 확실히 자기주장이 강해. 나물들 자기주장이 존나 강한데. 그 표현은 맛있다. 보통 이제 고추장 아래 대통합이 이루어지는데. 완전 삼국사기야? 완전 삼국사기야? 면담 신청을 해? 완전 자기 할 말이 많아 지금 애들이. 많이 먹는 법 알려줄까?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먹으면 많이 못 먹어. 아까 비스듬히 들어갔죠. 그러네. 구워놔서 그냥 입이 커서 많이 먹는 건데 정정당당하게 들어가. 한번 데쳐가지고 괜찮아. 무슨 말 하는지 알았어. 힘센 애들이 많다. 선생님이 보통 다 휘어잡아야 되는데 말을 안 듣지. 선생님보다 센 애도 한 명 있네. 근데 매력 있네. 쓴맛이 맛있네. 그치? 괜찮아요. 자 그래서 이렇게 과일 대 야채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과일은 튀김도 맛있었고요. 구운 것도 맛있었고요. 비벼먹는 게 제일 맛있었어요. 저는 야채로 해봤는데 야채는 오히려 주식에 가깝잖아요. 야채 튀김도 있고 비빔밥도 있고 뭐. 저거가 오히려 맛있었던 것 같은데.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종 빵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월월.